가평군의 6개 읍면 중 가장 낙후된 북면 지역이 최근 생태관광화 천조성 사업, 근린 생태숲 리모델링,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대단히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북면 생태관광화천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우연히 김성기 군수를 만나 지금까지 진척 사항과 향후 북면역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무지체 폭포 주변에 하천 정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약 한 1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등산로, 뭐 아시지만 무지체 폭포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또 거리도 참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좀 북면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무지체 폭포 일원에 폭포 진입 도로서부터 또 거기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 각종 데크 같은 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또 다 교체하는 사업, 또 화장실도 이제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그것도 교체하고, 또 옆에 그 데크 길을 이제 조성하면서 그 위에 주무라골에 찾아오는 관광객, 등산객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느냐고 그 위에 지금 공사가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무지체까지 내려오는 하천변으로 데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라골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옆에 하천변으로 데크를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름에 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놀러 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서부터 농산물 판매서 지금 서 있는 이 데크, 이런 모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북면 지역에는 그동안 많이 소외감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북면 주민들이 소외했던 그런 거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